relative라고 하는 말이 요즘 와서 굉장히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 일종의 핫한 얘기인데, 뭐 데크 relative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간단합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냥 펑셔널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입니다. 왜 무엇을 펑셔널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한다면, 간단히 얘기하면 스테이트 관리예요. 스테이트를 관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데크 relative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리고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베이스드,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도 표현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기는 데커 레러티브라고 해야 되겠네요. 레러티브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이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펑셔널. 펑셔널은 OOP 방식과는 많이 달라요. OOP. 우리 알고 있는 자바라든가 뭐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건다 OOP 방식이고, 그죠? 펑셔널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스켈이라든가 엘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펑셔널 방식입니다. 펑셔널 방식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데클래러티브 패러다임이고, 데클래러티브의 특징은 바로 스테이트 관리 혹은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이걸 한번 말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데클래러티브하게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팀 주피터가 2017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팀 주피터의 프로젝트. 뭐예요? 이건 3년 뒤에 한국을 한번 코딩해 보자는 거죠. 코딩 코리아입니다. Korea in 3 years. 3년 뒤에 한국입니다. 그죠? 3년 뒤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목표. 그 목표는 이러한 목표가 있다고 상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2천만 명의 노동자가 있고, 그죠? 2천만 명의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각자가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주 5일 근무하고, 그러다 보면은 전체 우리나라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놓을 수가 있겠죠. 1년 동안. 1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들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이만큼이나 숫자가 나왔다. 계산해 놓았다고 상정합시다. 자, 이것을 2분의 1로 줄이겠다.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 3년 뒤에는 4시간만 일을 해도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정할 수가 있겠죠. 목표니까. 목표라고 하는 건 뭐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뭐 화성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것도 목표가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목표로 해서 1인당의 구매력, 실질 구매력. PPP라고 얘기를 하죠. 실질 구매력이라든가, 혹은 1인당 국민소득, GDP 퍼 캐피탈을 지금보다 50%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PPP가 4만 달러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6만 달러까지 한번 높여보겠다. 이런 목표로 정할 수도 있죠. 목표입니다. 목표니까. 세 번째는 뭐 클라임, 뭐뭐 디크리즈라고 얘기할까요? 디크리즈, 클라임 투, 원, 100분의 1로 줄이고 싶다. 된 그런. 현재의 범죄량을 3년 뒤에는 100분의 1, 그죠? 강력 사건들을 100분의 1로 줄이겠다. 이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 혹은 환경오염을 탄소 배출량이라고 할까요? CO2 배출량은 역시도 100분의 1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지정할 수가 있죠. 목표를 설정하면 이 목표가 뭐예요? 3년 뒤에 한국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그죠? The state of Korea가 되는 거잖아요. The state of Korea in 3 years, 3년 뒤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태가 있죠. 요 상태가 목표되는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데클래러티브 방식이에요. 데클래러티브 방식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지금 상태, 그러니까 이거 책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3년이니까 365 곱하기 365 곱하기 3년 해서 3309 35 3618, 그러니까 대략 1000 200일은 좀안 되겠네. 1150일 정도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1151이죠. Days. 근데 매일매일 체킹을 해보는 겁니다. Daily 체킹해서 매일매일 체킹해서 이 목표에 얼마만큼 다가갔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기술로는 안 돼요. 지금까지는 이게 불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새로 나온 기술들로 인해서 이게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체킹하는 것이. 앞으로 3년 프로젝트라고 상정한다면 3년 동안 매일매일 이 목표에 얼만큼 다가갔는지 스테이트를 체킹하는 겁니다. 데일리 스테이트 체킹이 되죠. 그죠? 이게 데클래러티브 방식이 됩니다.
그죠? 그럼 데일리 매일 이걸 어떻게 책정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새로 나온 도구들이라는 거죠. 이전에 있던 리눅스라든가 엘릭스라든가 고라든가 이런 이전에 있던 어떤 도구에다가 새로운 도구들, 쿠버네티스라든가 깃랩의 CI/CD, 텐스플로우, 머신러닝, 그리고 특히 카우치DB와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그죠? 테라폼이라든가 안시블 같은 있던 네트워크 자원 관리 도구, 그죠? 요 그리고 제이슨에서 지금 현재 야물이 또 대세, YAML이 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YAML과 같은 새로운 이전에 있던 기술인데 이것을 새로운 활용처를 찾는 경우, 이러한 도구들을 이용함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도구들을 이용함으로 해서 매일매일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파악을 통해서 목표한 스테이트까지 얼마만큼 다가갔는지를 계속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평가하고, 그리고 코딩이라고 하는 실제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데클래티브 방식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 데클래티브 방식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데, 이러한 패러다임, 이러한 메커니즘이 이 프로젝트 관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뭐 쿠버네티스라든가 테라폼이라든가 엔시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예외 없이 데클러러티브 방식으로 프로젝트 혹은 자원을 관리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과연 목표까지 몇 퍼센트에 도달했는지를 그대로 평가하고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목표까지 나아가는 코딩을 진행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기존에 사회에 어떤 효용을 제공하지 않는 노동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을 통해서 운전이 자동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운전을 하는 모든 노동들은 사회에 어떠한 효용도 제공하지 않는 노동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자동화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국세청이나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인 국세청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국세청이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국가적 자원은 다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무인은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존의 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소비되는 사회적 자원들, 사회적 인원들이라든가 고정자산이라든가 자본투자라든가 등등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효한 worthless labor라고 해놔야죠. 아무런 가치 없는 노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치 없는 노동들을 기존의 기술로서 하나씩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그러한 노동들을 또 제거해 나갈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방식으로 한국의 1,000만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서 기존의 만 개에 달하는 병원이나 의원들을 클라우드에 기반하거나 혹은 AI에 의해서 구동되는 그러한 하나의 병원으로 대신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죠?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 시스템이 완전히 구성된다고 하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표했던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하루하루 단위, 오늘 측정하고 내일 측정하고 모레 측정해서 이 목표에 얼마만큼 다가갔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는 건데, 그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도구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혁신적인 것,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코딩을 하면서 데클러러티브한 프로젝트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딩하는 첫날부터, 코딩 첫날이죠. 코딩하는 첫날부터 이미 워킹 시스템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단지 목표 스테이트로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분명히 동작하는 시스템은 코딩하는 첫날에 나옵니다. 첫날 나오고 둘째 날 나오고 셋째 날 나오고, 마치 밭에서 어떤 곡식이나 작물이 자라나듯이 매일매일 그 자라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게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